안녕하세요. 도율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상대가 공경에 처하면 혹여 자신에게 해가 될까 봐 피한다면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없죠.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의심한다면 그것은 진정 믿는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참 믿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엄지발가락 잡고 스트레칭과 위로 향한 활자세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그럼 웜업부터 시작해 보실까요?
등을 매트에 대고 눕습니다. 자, 양발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오른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립니다. 자, 이제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내 엄지 발가락을 잡아주세요. 자, 무릎이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 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양손으로 내 종아리를 잡고 동작을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자, 가능하신 분들은 발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기시면서 자, 호흡을 깊이 내쉬면서 다리를 내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자, 이때 반대손은 내 골반 위에 올리셔서 자, 다리를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 번 더 다리를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이번에는 복부에 힘을 주시고 자, 상체를 일으켜서 이마와 정강이가 닿도록 해봅니다. 업!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아래로 내립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이완하시고 이번에는 다리를 옆쪽 사이드 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때 반대쪽 골반이 따라오지 않도록 자, 내 손으로 골반을 지그시 내리시면서 바닥 쪽으로 단단히 고정시켜주세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오른 다리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봅니다. 자, 이때 골반을 최대한 활짝 열어서 다리를 바닥 쪽으로 지그시 내려서 이완시켜줍니다. 자, 매트에 있는 다리가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무릎을 완전히 펴주시고 골반을 계속해서 바닥 쪽으로 지그시 내려주세요. 자,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다리를 제자리로 들어 올립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양손발을 풀어서 이완해 주세요. 자, 이어서 반대쪽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등을 매트에 놓고 눕습니다. 자, 양발은 가지런히 모으시고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왼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려주세요. 자,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굽히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내 종아리를 잡고 동작을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이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자, 왼쪽 손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내 엄지 발가락을 잡습니다. 자, 이제 호흡을 깊이 내쉬면서 다리를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자, 반대쪽 손으로는 내 골반을 지그시 눌러서 고정시켜줍니다. 자, 무릎을 최대한 펴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셔서 완전히 플렉스를 하셔서 햄스트링, 다리 뒷근육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이번에는 복부에 힘을 주셔서 자,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업! 자, 이마와 정강이가 닿도록 최대한 다리를 이완시켜주세요.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제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자, 천천히 풀어주시고 이번에는 반대쪽 사이드 쪽으로 다리를 내려보겠습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슬로우리 다운. 마찬가지로 반대쪽 골반이 바닥 쪽으로 단단히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들어올립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포물선을 그리듯이 복부에 힘을 주시고 자, 천천히 다리를 제자리로 내려서 자, 내 몸의 긴장을 풀고 사바아사나로 휴식을 취합니다. 자, 먼저 등을 매트에 대고 눕습니다. 자, 양무릎을 세워서 뒤꿈치를 최대한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양발의 간격은 골반 넓이를 유지합니다. 자, 양손은 손끝이 어깨 쪽을 향하도록 내 귀 옆쪽 바닥을 짚습니다. 자,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들어 올려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도록 해주세요. 자, 힘드신 분들은 여기에서 동작을 유지하시고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자, 팔을 완전히 펴서 골반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자, 척추가 자연스럽게 포물선이 그려지듯이 자, 동작을 만들어주시고 자,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엉덩이를 조이고 자, 무릎을 완전히 펴시면서 체중이 조금 더 상체 쪽으로 실리도록 하셔서 동작을 유지해 봅니다. 정수리에 힘을 풀어서 시선은 바닥 아래쪽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양손발에 긴장을 풀어주세요. 자, 양 무릎을 굽혀서 자, 가슴 쪽으로
자, 양손은 깍지를 끼셔서 내 다리를 감싸 안아줍니다. 자, 호흡을 깊이 내쉬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겨서 내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한 번 더 지그시 당겨줍니다. 자, 이제 양손발을 풀어서 자, 내 몸에 완전히 긴장을 풀어주시고 사바아사나로 휴식합니다. 우리가 활짝 웃을 때 온몸의 근육이 활발히 움직이고 여러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 해소를 해준다고 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건강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매우 유익한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기쁨으로 행할 때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기뻐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며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